대체할 수 없는 배우 유아인이 연타석 홈런에 도전합니다. 황정민과 함께한 영화 베테랑으로 천만 배우 타이틀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유아인. 이번엔 배우 송강호와 함께 영화 사도로 연타석 홈런에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후배 배우로서 가장 조심스러운 또 질문이고 그쵸? 조심스럽게 예. 해야 되는 대답인데 이루 말할 수 없고 더할 나위 없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작업이었던 것 같고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도니까요. 얼마 전 베테랑에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유아인에게 푹 빠져있는 송강호. 저는 뭐 유아인 씨 뭐 그전 작품들 뭐 다 봤고요. 꼭 같이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사도라는 멋진 작품으로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옆에 기가 민망하네요.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었지만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나 봐요 처음에. 그래서 무섭게 한 적이 없는데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좀 네,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생김새가 아니에요. 좀 뭔가 이게 좀 친하고 싶은 그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좀 뭔가 좀 깨림직한 그랬었는데 아주 인간적이시고 재밌으시고요. 또 농담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같이 그렇지. 진지한 대화들도 나눌 수 있었고 어떤 재밌었어요. 아, 아주 재밌었던 거 같아요. 연기 호흡은 얘기도 안 하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두 사람의 연기 호흡. 송강호 또한 말하지 않아도 시청자들의 바람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월 개봉하는 사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선배님이 하시겠어요? 시청자분들은 아이들과 얘기 많이 하는 거고 송강호 유아인의 팽팽한 긴장감을 엿볼 수 있는 영화 사도는 9월 개봉할 예정입니다.